자꾸 재촉하지 마. 터질 것만 같아. 아이고, 여기 또 어디야? 자, 오늘은 또 어떤 회사고? 여기 이제 어디 냄새가 약간 강남인데? 피자 냄새 좀 나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이세요? 아, 네네. 지금 직원들은 사실 뭐 아무도 모르고. 네. 그렇군요. 지루하고 막 답답하고 하필 쩍쩍 나오는 시간이죠. 네네. 잘 왔네요, 그러면. 야, 통으로 닫습니까? 아, 네네. 대단하네. 매장이 몇 개나 있죠, 전국에? 네. 우와, 마들 없이 900개. 와, 이거 대단하네요. 나중에 모델을 누구 썼으면 좋겠다, 그죠? 구조상 열면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스쿨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즐깁시다. 즐겨야 돼요. 자, 짜증나게 일하지 마. 괜찮아. 일하지 마. 이제 일 안 해도 돼. 고맙습니다. 범범 자세요. 왜 그래? 왜 도망가? 자, 같이 좀 놀아야지. 왜 그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예요? 아니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같이 좀 놀자니까 여러분. 뭐 누가 잡으러 왔어 내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누구세요? 저 박재영 주임이라고 합니다. 주임님. 아이고, 평소에 좀 회식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아니, 회식은 자주 저희. 아, 코로나 좀 풀렸잖아요. 네, 이제 좀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 풀렸습니다. 이제 좀 쌓아왔던 거 좀 풀어야죠. 직원분 도망가는 거 보세요. 혹시 방송에 나가는 거 안 됩니까? 범법자?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수배 중이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가면 되죠, 뭐, 그러면. 예. 아, 몇 시 퇴근이죠? 저 6시 퇴근. 6시 퇴근. 여러분, 꿀 빠시는 거예요, 오늘. 보통 이 시간에 조금 나른하고. 그렇죠. 언제 끝나나 계속 시계 보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난 그러던데. 아, 전 안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혹시 뭐 전부 노래자랑 뭐 프로그램 보신 분 혹시라도 있어요? 뭐요? 그 황치열 가수님 나와서 노래. 오씨! 그거 봤었어요. 진짜? 일로 와. 아니, 우리 보신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 아니, 황철 씨 노래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한 소절 맞죠? 우리 박진희 씨 한번 들어볼게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1, 2, 3, 4.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우와. 처음 들어봤어요, 노래? 진짜 잘하죠? 호감도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아니, 우리 회사에서 노래를 잘하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네. 비자스쿨에서 가장 노래를 잘한다는 그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와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 박도우라고 합니다. 네. 아니, 회사 자체가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뽑나 봐요. 네. 박도 뭐 네. 진짜 본명이 맞아요? 그럼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예쁘게 도우라고 사람을 도우며 살라고. 근데 혹시 이분은 경호원입니까? 옆에서 이렇게 계속 지키고 계시거든요. 못 지나가는 분이야.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분을 또 도우셔야지 박도우 씨지. 이걸 안 도우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빅마마의 강민혜 씨가 조금 닮았다는 그런가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분보다 다른 분을 닮았다는 얘기를 조금. 누구 닮으셨는데? 저 배가연님 닮았다. 배가연씨 너무 닮았다. 아, 그래. 빅마마의 그럼 팬은 아닙니까 혹시?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아, 제가 노래방 가면 애창곡이 있습니다. 빅마마의 팬이시라고 하니까 뻔뻔하게 한번 불러볼게요. 주인님이 노래 잘하시는데 네. 또 집중하고 있거든요.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를. 신나는 노래 좋아해서 네. 거부를 좋아합니다. 쭉까지 네. 이마! 네, 그렇죠. 너. 네. 자꾸 재촉하지 마. 터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난 널 믿지 않아. 그럼 혹시 뭐 최근에 신곡 너무 좋아가지고. 네. 단 하루만 더 너를 사랑할게. 단 한순간도 못 잊어. 너 없는 세상이 너무나 아파서 무너져가. 떨립니다. 예. 피자를 좀 맛있게 먹는 거 뭐예요? 예를 들어 감자튀김을 같이 먹어라, 뭐 소금가루 같이 먹어라 이런 거 뻔한 거 말고. 아니, 좀 팁이 있어요? 팁이 있을까요? 피자에 스파게티 같이 얹어 먹으면 맛있어.
이미 해봤는데요. 저 다른 거 없어요. 아니 그거 저기 스파게티 말고 하나만 더.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술이랑 차, 소스, 다 그냥 그리고. 오, 매운 것 같아서 싫은데요. 고객들이 오시면 항상 좀 늘 불러주는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박하요비님의 그런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그럼요. 공교롭게도 너무 좋아하는데 딱 또 음원까지 나와가지고. 누구요? 강민희 씨가? 네. 리메이크로. 그런데요. 오, 이야. 네. 1절 정도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군요. 박도우 씨의 그런 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하는 건 또 처음이라 떨리면 힘을 주세요. 자, 박도우 화이팅! 명곡이지. 박도우가 부릅니다. 그런 일은. 최고였고 너무 옛날 TV 같은데. 어떻게 들었어요? 정말 멋있어요. 아니 이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데 와 이거를 하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이 곡에서만큼은 주변 분위기를 제가 봅니다. 딩동댕동이 나가면 우리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세트로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자 어떤 곡을 준비해 오셨는지. 그 엽기적인 그녀 OST I Believe. 제가 영화를 피자를 먹으면서 주임아 미안해. 우리 박도우 씨의 I Believe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서로서로 손을 맞잡고 한번 들어볼게요. 떠나줘
회사 때려쳐 가수 바로 때려쳐. 아 이거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 저기 관객들 반응 어땠는지 한번 우리 주임님. 자 리포터 현장 반응 어땠습니까? 자 한마디씩 어? 아 막내한테 갑니다 무조건 막내한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왔어. 좋습니다. 아 너무 노래 잘 들었고요. 띵동댕 나왔기 때문에 선물이 있습니다. 자 룰렛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시죠. 자 보시면 이제 세트들이 많이 있죠. 어떤 세트 뭐 원하시는 세트 있어요 주임님 혹시? 이분은 우리 프로를 봐가지고 대단한 분이네. 오, 자 세게 돌리겠습니다. 세게 돌리. 제가 갖고 있을게요. 어떤 세트 갑니다. 제발. 여름이니까 세트가. 우와! 여름이니까 비빔라면. 아 여기서 혹시 뭐 가능합니까? 아 가능해요. 박도우 씨에게 잘 들었고요. 우리 여기까지 전부 노래 잘못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땡큐. 땡큐.